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역학 박사미 유미입니다. 저는 STEM 인재양성 및 입시 제도를 연구를 하고 입시 카운슬러로서 일하면서 스탠퍼드, MIT 및 모든 아이비리그 학교 배출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조지아 텍 커먼 데이터셋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조지아 텍에서 공개한 인스티튜셔널 리서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 자료에는 그 커먼 데이터셋에 없었던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합격한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major이나 department에 들어갔는지 그 number도 나오고요. 조지아 텍 학생들이 어느 employer, 직업을 갔는지 기업 이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조지아 텍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다시피 Institutional Research and Planning 2021년도 자료고요. Common Dataset에서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Freshman Admission, 얼마나 조지아 텍의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달라졌는지 5년간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조지아 텍에서 Fall 2017, 2017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3만 명 좀 넘게 지원을 했고요. 거의 7천 명 안 되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2.3%의 합격률로 가지고 있었죠. 2021년 4년 후에는 4만 4천 명으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높아져요, 지원자 수는. 대신 합격률은 비슷해요. 2017년도에도 거의 7천 명 안 되게 뽑았지만 2021년도에는 겨우 7천 명 넘게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합격률은 16%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4년밖에 안 된 시간에 합격률은 16%로 내려가고 대신 지원자 수는 1만 명 넘게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지원자 수도 높아지고 합격률도 낮아지는지 보이시죠? 올해 그리고 계속 나아갈 해의 트렌드입니다. 지원자 수는 계속 높아지고 똑같이 합격률은 낮아질 거예요. 모든 대학교에. 디파트먼트마다 보시면 공대니까 컴퓨팅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런 디파트먼트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컴퓨팅 2017년도에 5,500명 좀 넘게 지원을 했고 900명 안 되게 877명이 합격됐어요. 그래서 합격률은 16% 좀 안 됐죠. 그 외에 디자인은 32%, 엔지니어링은 22%, 그리고 컬리지 사이언스는 28%, 그리고 아이번 앨런 컬리지는 31.6%, 그리고 College of Business는 23.6%입니다. 보시면 제일 높은 거는 College of Design이에요. 대신 제일 낮은 지원자 수가 있어요. 경쟁률 낮은 과나 department을 노리시면 acceptance rate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컴퓨팅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합격률이 두 배를 더 뛸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딩도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디자인이나 아트를 이제 이 College of Design 안에 있는 메이저들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기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조지아 텍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바꿀 수 있으니 전공을 바꿔서 컴퓨팅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컴퓨팅은 여기 컬리지들 중에서 제일 낮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가장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5년 안의 트렌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컴퓨팅이 5,500명 정도 지원했죠? 이제 보세요. 4년 후에는 무려 11,000명 넘습니다. 두 배로 증가했어요, 컴퓨팅이. 그만큼 요즘 트렌드도 AI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이 워낙 발달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대신 합격률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15%에서 13%로 낮아졌어요. 지원자 수는 높아졌는데 합격률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컴퓨팅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칼리지들 디파트먼트를 보면 제일 높은 건 이제 더 이상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요즘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대신 제일 합격률이 높은 것은 21%로 College of Sciences예요. 이 전공들은 예를 들면 Biological Sciences, Chemistry, Biochemistry, Earth Science, Mathematics, Physics, Psychology 이런 major들이에요. 이 major들이 7,000명이고 21%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난해에도 그렇고 2020년 그 전해에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2등. 만약에 조지아 텍을 좀 많이 가고 싶다 하시면 스토리와 프로필에 맞는 전공이 여기 있다면 컴퓨팅처럼 이렇게 제일 힘든 컬리지보다 이렇게 더 합격률이 높은 디파트먼트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입시를 치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Enrollment by Country of Residence Top 50. Fall 2021년 가을에 enroll 한 학생들 international student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역에서 왔느냐라고 보시면 1등은 China, 중국이죠. 3,800명 좀 넘게. 당연히 China가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보통 international student 중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요. 2등은 보통 비슷하게 인도, 3,000명 좀 넘게. 1, 2등을 맨날 하고요. 유학생들 population만 봐도 보통 이렇게 1, 2, 3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예요. 대신 584명. 워낙 인구가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정말로 더 적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Top employer. 근데 Georgia Tech에 나온 alumni들 중에서 top employer 어디에 직장을 가졌는지를 보시면 일단 IBM이 제일 많습니다. 1순위로 600명 좀 넘게 IBM에서 일해요. 그리고 US Air Force에서도 일하고 Delta, Georgia Power Company, US Navy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verage Salary 평균이 Computing은 $98,000, Design은 $60,000, Engineering은 $73,000, Ivy Island College 아까 말했다시피 Biology, Chemistry 이런 학생들은 $65,000, Business은 $70,000, Sciences는 $40,000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top hiring company 2021년도에 제일 많이 hiring하는 컴퍼니는 아마 1순위가 아마존이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NCR, 딜로이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top 대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Georgia Tech에 대해서 더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자료는 밑에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그 링크를 통해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Georgia Tech 외에 다른 학교들도 궁금하시다면 그 이름을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영상으로 그 해당 대학교들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